Last time we did time evolution operator. Okay. 여기서 t equal 0에서 가는 경우가 이렇게 된다 했는데, 이 일반적으로 wave function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브라켓으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n에 대해서 쓰면 이거를 굉장히 제너럴한 폼으로 하면은 t0에서 tt까지 해밀턴이언 이렇게 되고 t equal 0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요 부분이 dynamical phase 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보겠지만 very phase가 돼요. 이게 only geometrical phase. 그리고 사이클을 만드는 이볼루션에서 이제 살아나죠. 자, 이 경우는 이거를 잘 보면은 만약에 HT가 그냥 이런 경우, 그러니까 no T dependence 이러면 이게 적분 하나마나 T0, T,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exponential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이제 state가 작용하면, 여기에 state가, eigen state가 작용하면 이게 뭘 주느냐? exponential u놈의 eigen state에 대한 eigen value가 나오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time evolution. 그러니까 time evolution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하거나 뭐막 이런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러면 오늘 할 거는 투데이는 뭘할 거냐? picture how you visualize or understand dynamics.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 퀀텀 에버리지라는 거를 또는 expectation을 요 오퍼레이터 t에 대해서 하면 어떤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자 이럴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이렇게 쓰면 time dependence는 여기에 들어가서 time dependence 얘는 fixed in time 이렇게 오퍼레이터는 fixed cat bra가 time evolution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슈레딩거 픽처라고 그래요. 슈레딩거 픽처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게 타임 에볼루션을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제로에 딱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브라켓이 fixed in time이고, 요거를 우리가 BT라고 치환을 하면 t dependence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는 t dependence가 있다.
그러면 이 픽처가 우리가 하이젠버그 픽처예요. 하이젠버그 픽처하고 슈뢰딩거 픽처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스탯캣 또는 브라, 이게 슈뢰딩거에서는 무빙. 어떻게? 타임 이볼루션에 따라서 이런 걸 따르는 거고, 하이젠버그는 스테이트캣은 픽스트.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픽스트. 여기는 무빙.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자, 얘가 유잖아요. 얘는 유 대거 오퍼레이터 X로 치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하나 또 중요한 그 베이시스 캣은 여기는 픽스드고, 요거는 요거하고 아파짓하게 가는 요거 때문에 좀 하이젠버그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심볼을 이제 치면 자 슈퍼스크립트 H는 하이덴버그고 S는 슈레딩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거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면 되는데 하이덴버그 오퍼레이터는 그러니까 U 대거 슈레딩거 오퍼레이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슈레딩거 픽처의 캣은 이렇게 되는 거고 하이젠버그의 캣은 요 인버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를 또 하자면은 이제 만약에 요게 요런 아이겐밸류를 갖고 있고 그러면 하이젠버그로 이거를 이제 오퍼레이터를 하면은 얘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장난을 쳐보면은 요거하고 유대고 A를 이렇게 딱 쳐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유니텔이니까 1이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A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상수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쓰면 이건 타임 오블루션이잖아. 이거잖아. 이걸 이렇게 쓴 건데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이젠버그 오퍼레이터를 했을 때 아이겐밸류는 A'이 딱 되는 거 똑같아요. 슈뢰딩거랑. 근데 아이겐스테이트는 하이젠버그 오퍼레이터에서 시간에 대해서 하면은 요거는 요게 돼요. 요 위에 거를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점인데 이거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인터랙션 픽처를 지금 가르쳐주면 헷갈릴 텐데 네, 그럼에도 합니다. 파워풀 파워풀이었으면 안 되겠구나. used in time dependent perturbation theory. 그냥 perturbation theory도 쓰이고, scattering theory에도 씁니다. 그리고 quantum field theory에
기본적인 그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베이직 어썸션이 we know 어떤 스테이트의 이제 아이겐 밸류를 0이라고 썼어요. 이게 0은 언퍼터브의 의미인데 요거를 이렇게 됐을 때 want to solve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time evolution은 interaction picture는 모든 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제 assumption은 v가 h0보다 절대값이 작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interaction picture입니다. 이런 건 이제 하나 그리고 오늘 좀 뚱딴지 같이 이제 뭘 하나 해보냐면 이제 스피드 로테이션을 하나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멘붕이 되는 파트가 shocking common 커먼 쇼크스 인 퀀텀 메카닉스는 첫 번째가 더블 슬릿 실험일 거고 스티언갈라흐 실험일 거고 두 번째가 아하로노프 봄 이펙트고 세 번째가 이게 뭔 소리야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스핀 로테이션이에요. 스핀 로테이션을 왜 하냐면은 스핀 로테이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요거의 앵글러 모멘텀도 스핀만 다루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프리세션 문제에서도 나타나는데 만약에 2파이 로테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리얼 스페이스에서 자 XY 평면에 이제 G가 딱 있는 경우면 요점에 있다가 지자리로 real space 2pi rotation means identity 그죠? 근데 angular momentum이 이런 로테이션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2pi를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요거는 exponential 자, g축으로 돌리는데 2pi 근데 얘는 파울리 매트릭스는 파울리 매트릭스의 2고니까 쫙 집어넣으면 h2 지워지고 hh 지워져서 익스포넨셜에 파이 i 파이 시그마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이게 다이고날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매트릭스가. 그러면 스팬 스테이트 유고에 대해서 2파이 로테이션을 탁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이너스 x가 돼요. 엥? 뭔 소리지? 아,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요 스팬 스테이트 요 x가 아니고 크스인데 네, 지금 요거를 2파이 로테이션을 한 놈, 그리고 2파이 로테이션 한 놈을 이너 프로덕트 하면 얘는 유니타리니 그냥 똑같은 놈이니까 한 거나 안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는 바뀌지 않는데 이 벡터 자체는 바뀌는 사인 체인지가 있어요. 이게. 2파이로 스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스핀 1하프 시스템은 4파이 로테이션이 돼야 오리지널 스핀 스테이트
전에도 얼핏 얘기했는데,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잘 보면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빵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요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다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업은 업이고, 다운은 다운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용어를 좀 잡는데, 하이젠버그 Equation of Motion. 보통 이거를 EOM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만 가능한 건데, 어떤 픽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This is very, very powerful. 이거는 이게 언제 쓰일지 참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에렌페스트 세오렘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시길 에렌페스트 세오렘이라고 하지 않는데, 에렌페스트 세오렘은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딱 쓰면은, 이게 요거 더하기 이게 포와상 브라켓. 포와상 브라켓이라는 놈이 이제 내가 까먹었는데, 포와상 브라켓이 항상 이렇게 커뮤테이터로 연결이 돼요. 아이하바가 붙여서. 요거를 일반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일반화한 게 클래시컬 미케닉스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어떤 옵저버블이 있는데 그거를 타임 오블루션은 이렇게 된다. 그거를 여기다가 쓴 거예요. 다이내믹 이퀘이션, 퀀텀 미케니컬하게 웬만한 이퀘이션,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그 클래시컬 미케닉스는 퀀텀 미케닉스에도 똑같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밀턴 이퀘이션이나 뭐 고전 역학에서 클래시컬 미케닉스는 주로 뭘 다뤄요? F=ma를 다루죠. F=ma. 그러면서 뭐 이런 식의 문장을 하잖아요. 이게 양자역학은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어프로치를 양자역학에서 하는 것을 세미 클래시컬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양자역학 퀀터티는 다 양자역학 퀀터티인데, 풀고자 하는 거는 F=ma 범주에 있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거 중에서 이제 숙제로 한번 내줄 거는 이제 에렌페스 테오렘 또는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통해서 이런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우리가 지만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SB 이렇게 쓰면 B 필드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알고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타임 이볼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미분방 정식 풀어도 되는데, 그냥 이거 썼어요. 썼는데, 얘가 요 해밀토니안이 엄밀하게 말하면 야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S는 SX 더하기 SY X방향의 요거니까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제 이 커뮤테이터는 각각 컴포넌트들의 합인데, 보면 이게 SG가 있고 여기 SG가 있으면 빵이니까 얘가 요거일 때는 요 브라켓이 이렇게 되니까, 요분들 여기서 쓰는 식은 뭐냐면은 요 스핀에 대한 요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IH 132Y 그리고
요거는 IH 231X.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한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걸 쫙 보면은 자, 이 경우는 DG는 제로죠. 그래서 얘는 컨저브 돼요. 이거는 G 컴포넌트 컨저브 되고 나머지는 컨저브 돼안 되는데 이거를 결론만 얘기해. 이거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까? 얘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이걸 곱하고 여기다가 i를 곱해요. i를 그러면은 뭔 짓을 할수 있냐면은 요 좌우변을 한번 다시 써보면은 i를 곱한 짓을 왜 하느냐 이렇게 써보고 얘는 i라고 놓으면은 아 지금은 다시 써야지. 얘는 얘하고 더하면은 얘가 i sy예요. 그러면 얘는 람다가 있고 i가 있는데 이렇게 더한 놈이고 얘는 ii 빠지고 여기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 방정식이 나오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전체를 이건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어쩌구에 익스포넨셜 이렇게 풀리면은 요건 초기 조건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실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아니 이거를 해도 똑같아요. 이거를 해도 어쩌구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거 더한 거 phase, relative phase만 결정하는 그 문제가 돼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솔루션입니다. 커플드 이퀘이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빅필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니셜 스테이트가 이렇게 스핀이 이렇게 있으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프리세션 하는 솔루션입니다. 프리세션 하는데 G 컴포넌트 얘는 컨스턴트인. 이거를 한 방에 다쓴게 뭐냐면 이거를 한 방에 제대로 정리한 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일명 리프시츠 란다우 이퀘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dding damping term을 쓰면은 이제 LLG, Gilbert, Lipschitz, Landau, Gilbert equation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probability, current density를 이제 풀겠어요. 이거 그냥 mathematical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확장판이 이거에 응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 기초가 됩니다. STM의 이론에 이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터널링 커런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커런트도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파티클이 아니고 웨이브 펑션의 흐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probability가 어떻게 돼요? probability는 어떤 wave function의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continuity equation은 자, 여기다가 charge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가 charge density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면은 얘가 electric current density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probability만 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의 전략은 we do in 1D case and generalize to 3D. 자, 먼저
이식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전략은 current density를 wave function으로 표현하고 싶다가 표현인데, 얘는 time derivative 요거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1차 아 이게 이렇게 나오냐? 아닌데.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뭐가 되냐면 IHDT 요거는 1차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쓸게요. 이거 일식. 그리고 얘 타임 컴플렉스 컨주겟을 쓰면은 얘는 요거고 IH는 마이너스 IH가 되고 요거는 2m 하버 스퀘어 요거 이렇게 됩니다. V는 어떻게 되느냐? V는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해밀토니안이 헤어미션이기 때문에. 해밀션 때문에. 그래서 이게 1번식, 2번식입니다. 자, 트릭은 뭐냐면 1번에다가 psi star를 곱해요. 그러면은 IH 더하기 psi star 요겁니다. 요거고 얘는 바꿔치기 해도 되니까 요거 요거에는 IH에다가 스타를 사이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는 자 이걸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는 아까는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 보면 얘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두 식을 더해요. 더합니다. 더하면은 좌변은 left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뭐예요? 얘가 아까 말한 요게 되니까 얘는 IH 곱하기 density가 돼요. 그러면 요게 같은 놈이 요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면 right hand side하고 left hand side가 같아요. 근데 지금 얘하고 더해버리면 cancel 없어지죠. 그럼 요 놈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2mh factor가 공통이고 한 놈은 이렇게 되고 한 놈은 이렇게 됩니다. 더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사인인데 지금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 델타 이게 되니까 지금 요식이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지워버리죠. 요 상태인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까 이게 로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이거잖아요. 그 제일을 찾는 건데 어떻게 제일을 찾느냐?
자, 이게 1차원 문제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고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풀면 돼요. 이거를 자 요게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얘가 2m 이렇게 되고 앞에 게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적분 integrate 어떻게 integrate 하느냐? 자, 요거를 어떻게 인테그라 하느냐 이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은 요것만 이렇게 보면 이제 요거를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은 부분 적분하면 하나는 요거고, 그런데 이게 무한대에서 무한대 가는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무한대 가는 적분이에요. 그리고 빼기 dx 아까 얘를 적분하고 얘는 냅두고 자 이렇게 됐어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 적분인데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웨이브 펑션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얘는 제로로 가야 돼. S, X,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에서 얘가 제로가 가니까 얘는 빵. 자, 그리고 요것도 적분을 하면 똑같아요. 무한대에서 무한대 빵.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 지금 이거는 내가 잠깐만. 이건 내가 지금 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안. 미안. 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이 경우는 다시 할게요. 내가 지금 딴 생각하다가 지금 이 적분을 다시 해볼게요. No. 이 빵이 되는 거는 이제 다른, 내가 전자기 문제하고 헷갈렸네, 지금. 이건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빵 치면 안 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고, 지금, 이건데, 요거하고 자, 요 꾸라지가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얘를 적분한 게요 앞이고 요 적분한 게요 앞인데 이게 마이너스 어떤 빼기를 해주면은 얘는 같이 넣으니까 사라져가지고 지금 요거를 적분한 거예요. 요거를 적분한 건데 지금 i를 내가 어디다 까먹었는데 ih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빼기 요게 JX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JX는 2MIH 파이 스타 사이 빼기 이렇게 돼서 이거를 3D로 제네럴라이즈 하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적분만 좀 평면 적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 이렇게 돼요. 또는 이 i를 갖다가 곱해버리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커런트 덴시티예요. 여기다가 charge를 갖다가 곱하면은 아까 그 여기다 charge를 곱하면은 이게 진짜 커런트 덴시티인데 이 자체는 probably 커런트 덴시티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다른 것들도 영향인데 하나의 예지만 드릴게요. if wave function이 어떤 wave phase vector가 있고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 이거에 요거 요거 곱하기 i 세타에 요거 되죠? 그레디언트 코사인은 똑같이 i 세타 이렇게 됩니다. i가 하나 빠졌네.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레디언트 6의 almost 0라면, current density는 imaginary에 이렇게 되고, 모든 게다 그레이드 페이즈의 데리버티브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 페이즈가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어떤 흐름을 중요시하게 하는,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컨스턴트라고 하더라도 페이즈 벡터가 바뀌고 있으면 그게 커런트를 프로버빌리티를 주는 게 됩니다. 그다음.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하나 떠오른 거는 LMFAST 세오렘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 쓸게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데, 양변을 요게 양변에 어떤 알겠스 이걸로 브라켓을 치운다고 치면 얘는 MIH 이고 알파 이렇게 되죠. 근데 좌우변이 이제 좌변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알파 베타가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작용하면은 얘는 어떤 게 됐냐면 이게 요런 포지션에 대한 매트릭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요 파트가 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요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얘는 H 요건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요거 빼기 이건데 요게 작용을 하면 얘는 2b 딱 2 베타 하고 알파 r 요거고 요게 다 작용하면 얘는 2 요거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포지션의 오퍼레이터를 딱 취한 거를 구하려면 모멘텀을 한 곳에,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해서, M, 이렇게 한 거하고 같다,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해서 다이폴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그 테크닉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캐터링 시오리니 뭐 희한한, 뭐, 옵티컬 스펙트로스라는데 이런 꼴이 나오면, 익스포넨셜 IQR, 그러면은, 1 더하기 IQ 닷, 이게 모멘텀인데 요거에 대한 매트릭스를 쫙 찾으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놈이 됩니다. 이거는 모멘텀 매트릭스를 계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옆으로 세가지고 헷갈릴 텐데 오늘 그러니까 한 거는 픽처는 이거는 교양 문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있다 하고 디테일을 알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게 그때 그거구나. 이 정도면 되고, 이걸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신에 하이젠버그 픽처로, 이거는 어딘가에 적어 놓고 계속 써먹을 때가 많을 거고, 그리고, 이걸로, current density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거를 좀 더, 그럴싸하겠지만, 2mi, h, 요거, 빼기, 요게 probability current density. 그리고 이제, 결국 요세 개만 지금 주구장창 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는 잡수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한번 익혀보세요. 예, 숙제를 좀 이따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넥스트에서는 우리가 뭘 하냐면은 프로퍼게이터 패스 인테그랄을 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 내가 시험을 낼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저런 게 있다 보다 하고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시라고 강의를 합니다. So this part is not your exam. This is too hard, and my understanding is not enough to make a question. But I teach because if in future this concept might be very useful, but this time it might be too hard. 이 경우에는 이제 교양으로 듣는데 그린스 펑션을 어떻게 하는지 또 패스 인테그랄에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는지를 되게 간략하게 할 거예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하면은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시는 건 좋은데, 끝나고 나서라도 언제든지 한번, 복습을 한번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 지식의 지평이 열립니다. 시험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숙제는 내가 심심풀이를 한번 내볼 수 있지. 네, 그래, 뭐, 안 풀면 그만이잖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